그리고 금리만 끝나는 골드였는데 그 골드로 팀 전체 체력이랑 아이템 같은 것들 살 수 있고 아이템 레벨부터 가능하거든요. 경기를 잘 봐봅시다. 날로 들어가신 분은 그냥 죽으세요. 불 안 꺼져요.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팀 HP를 기본적으로 먼저 올리고, 팀 HP만 올리면은 뭐 나머지 템은 딱히 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요 가운데 와서 뒤 좀 쏘세요, 근데. 뒤 좀 굉장히 빠르죠. 뒤에 막아요, 뒤에. 나 안으로 들어가서 먹어야 돼, 들어가서. 문이 생각보다 금방 닫히는데, 안 들어오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좀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문이 닫힐 때까지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좀비가 안에 들어오면은 게임이 터져요. 좀비를 막으면은 골드가 걸리고, 그 골드 이용해서 내 라운드 시작할 때마다 팀 전체 체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골드를 잘 모아주십시오. 텔 될 때까지 막아요. 네, 텔 되면은 이제 요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막는 거거든요. 성벽을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막아야 되는데 이 성벽을 막다가 그 깡 소리와 함께 로프 같은 거 생기거든요. 그 로프는 쏘면 부실 수 있으니까 로프를 쏴서 부셔야 좀비가 못 올라와요. 여기 성벽을 막아야 돼요. 좀비 지금 밑에 보면은 좀비가 이제 성벽 타고 올라올 거거든요. 그 성벽 타고 올라오는 거 막아야 돼요. 좀비 막아야 돼, 좀비. 이게 몇 초에 그거였는지 까먹어가지고 좀비 막으면서 이 깡소리와 함께 생기는 로프 부시면 되거든요. 예, 로프 생겼죠? 부시죠? 로프 생겼잖아요. 부시세요. 깡소리 들렸죠? 어딘가에 로프가 생긴 거예요, 지금. 로프를 부셔줘야 돼요. 로프 생겼죠? 부셔요, 부셔. 이거 부셔,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몇 초에 빼는지 기억이 안 나서 대충 30초에 빼겠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빼는 길은 우리 제일 처음 스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잠시만 나 떨어졌다. 야, 마산 뒤로 빼세요. 이제 마산 뒤로 빼세요. 네, 느낌상 지금 빼는 것 같아요. 또 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뒤로 와서 앞에 막으면 되거든요. 아직은 안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 열릴 때까지 막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딱 이때쯤 열렸네요. 길어서, 그, 문이 열리면, 열릴 거거든요, 좀 있으면은. 그냥 열릴 때까지 막으면 돼요. 이제 10초 이내로 열릴 거거든요. 오케이, 타세요, 타세요. 빼세요, 빼세요,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안 타면 나오세요, 안 타면 나오세요. 타세요, 타세요. 타서 앞에를 막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은 뒤돌면 되거든요. 앞에 막아요, 앞에. 이제 뒤돌고 뒤에가 내려가요. 방금 탄 쪽 반대편이 내리는 길이니까 그 내려가지고 앞으로 가서 왼쪽 앞으로 가서 여기 성문 쪽에 좀비들이 오거든요. 성문 쪽에 좀비들 막으면서 보스도 걸어오는데 보스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좀비만 막으면 돼요. 네, 앞으로 가서 지금 왼쪽 앞쪽에 성문 있거든요. 성문 그쪽으로 가서 그 안쪽에서 오는 좀비들 막으면 되고 이제 그 막을 때 위에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님들? 다들 길을 모르시네? 여기 성문 안쪽에 여기요, 님들. 여기 제가 죽어가지고 거기 밑에 성문 앞에 여기 좀비 막아야 돼. 앞에 와서 막을 때 그 위에 보면은 그 무슨 통 같은 거 있는데 저 쏘면 기름 떨어지거든요. 기름 떨어진 데다가 필탄 던지면은 불 붙어서 그 불 이용해서 좀비 막는 거니까 아 좀비 막아도 돼요.
궁이 왔다가 이 보스가 가까이 오면은 그 보스가 가까이 오면은 아까 그 뒤로 가가지고 님들이 길 잘못 올라갔던 거기로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단 궁이 와보세요. 여기 하수구 쪽 길도 아는 사람이시면 커버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좀만 더 막아요. 이분 뭐하는 저쪽? 좀만 더 막아요. 좀만 더. 이 보스가 가까이 오면은 이제 저기 막으면서 뒤로 가면 돼요. 막으면서 뒤로 올라오세요. 뒤로 올라가서 여기 하수구길 아니면 뭐 하수구길 커버 좀 해주시고 인풋이 열릴거거든요. 이제 하수구길 커버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비에서 막아주세요. 하수구길 커버죠. 하수구길 왔던길하고 하수구길 둘 다 막아야 돼요. 열리면은 쫄딱 하나만 던지고 가면 되거든요. 예, 열렸죠? 빼세요. 쫄딱 하나만 던지고 빼세요. 올라가요. 그냥 계단. 앞에 계단, 가운데 계단. 아이고, 다들 길을 모르네. 우리 지금 앞에 사람들 잘 따라가면 되는데, 앞에 아는 사람 있긴 한가, 근데? 그냥 뒤로 와서 준비 막으면 돼요. 계단 올라와서 막아. 준비 막아야 돼요, 준비. 여기 옆길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는 앞에만 막으면 되거든요. 앞에 막다가 열리면은 또 뒤로 쭉 빼가지고 막아야 돼. 이게 옆길이 있어가지고 옆길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아, 열리면은 쭉 빼세요. 지금 옆길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좀만 더. 오케이, 뒤로 빼세요. 이제 빼세요. 뒤로 쭉 빼서 사람 많으니까 그냥 올라와서 하죠. 올라와서 거기 밑에 사다리길이 있는데 인간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못 봤거든요. 그냥 끝까지 올라와서 마을까지 올라와서 난간 틀면 안 당하면 되거든요. 끝까지 올라와서 하죠. 님들 그 뒤에 보시 님들 올라오라니까요. 밑에 사다리길이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님들이 지금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안 보이는 길에. 그러니까 올라와서 막으라는 거예요. 사다리길 보이잖아요. 지금 올라와서 막으라는 거예요. 여기 열리면은 앞으로 가서 뒤 오른쪽이에요. 좀만 더 와봐요. 오케이, 빼세요. 계단 내려가서 오른쪽 쭉 가요.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여기 바로 오른쪽에 큰 문 있죠. 큰 문 앞에도 준비 막아야 돼요. 이제 준비 막아야 준비. 문이 열리면은 문이 닫힐 때까지 51초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문이 열리고 나서도 뒤에 진행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막아요. 더 막아요. 입고. 지금 성문 뒤라서 막아요. 큰 성문 뒤라서. 가면 안 돼요, 이제. 여기가 50초인가 막아야 되거든요. 30초였나? 50초였나? 하여튼 준비 막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절대 빼는 게 아니거든요. 대충 느낌대로 한 45초쯤에 빼도 살게요. 막으세요. 제가 뚫리면은 제 뒤에서 막아도 돼가지고 이제 와시는 느낌 뒤로 빼세요. 이제 빼세요. 쭉 빼세요. 이게 골드 시스템 때문에 다 살아야 산 사람들이 체력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팀 체력이 올라가고 그 팀 체력을 기반으로 다 같이 많이 깰 수 있거든요. 뒤로 오세요. 이제 올라왔으면은 메인 성문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계단 위로 올라와서 위에 길도 막아줘야 돼요. 왼쪽 눈 쪽에서 좀비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왼쪽 눈 쪽에서 뒤에 왼쪽 눈하고 가운데 문 이렇게 양쪽 막아야 돼요. 밑에도 막아줘야 돼. 밑에도 왼쪽 보고 있는데 지금 왼쪽 보이시죠? 지금 왼쪽 올라오는 거 좀비들 대부분 닫히고 있어요. 왼쪽 커버해줘요. 이제 아래 커버했으니까 왼쪽 커버해줘요. 이런 베이스 그